중성! 내 계급장 보이지? 나는 중위로 제대한 ROTC 출신 장교야.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 DP 알지? DP 약자가 뭔지 알아? D는 Deserter, 탈영병, 그리고 Pursuit 뭐냐면 체포조란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DP는 탈영병 체포조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국어로 탈영병은 다오빙, 그 다음에 체포조는 쭈이지주. 그래서 DP를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다오빙 쭈이지주 라고 할 수 있지. 중성! 나 그 DP라는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DP를 보면서 과거 내가 군대에서 만났던 최악의 쓰레기 생각이 났어. 나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야.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혹은 군대생활 하면서 최악의 인간들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우리 함께 공감해보게.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고 나갈 때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 액션. DP 드라마 거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 후임병을 밥 먹듯이 괴롭혔던 황정수가 제대한 날, 조일병은 울면서 황정수의 팔 잡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과하고 가십시오. 황정수는 그때 그 말 듣지 않고 픽 웃고 그냥 떠나는 거야. 화가 난 조일병은 결국 탈영해서 황정수에게 복수를 하지.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조일병은 결국 헌병들에게 포위당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야. 조일병이 자살하기 전에 자신을 쫓았던 DP조인 한호열 상병한테 했던 말이 있어. 딱 두 마디 말. 한마디 말은 내가 괴롭힘 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딴 새끼 살리려고. 또 한 가지 말은 1953 우리 부대 수통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는데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두 마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병사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오로지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는 지휘관들의 이기적인 태도. 그 또 하나는 아무리 사회에서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부대의 부조리함. 이 두 가지를 풍자하고 있지. 내 와이프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지다고 조일병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맞아. 조일병은 진정한 피해자야. 하지만 법은 그를 용서하지 않아. 법은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탈영해가지고 민간인을 폭행한 조일병에게만 처벌을 가하지. 그럼 황정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이야. 자, 이제는 내 군대설 한번 풀어볼까? 여기서 관련된 중국어 표현도 같이 배울 거야. 최악의 쓰레기. 나는 전방부대에서 근무했거든. 우리 부대에 A중사라는 최악의 쓰레기가 있었어. 말이 좀 과격하지? 내 썰 끝까지 듣는다면 A중사가 왜 쓰레기인지 아마 다 공감할 수 있을 거야. 그 A중사는 자신의 업무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휘관한테 인정을 받았어. 그런 탓인지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찔러 계급 높은 소령한테까지 거의 반말씩 어투로 덤비는 거야. 봐봐, 소령한테 덤볐던 중사가 과연 중위 나를 장교 대접할까? Nope. 천만의 말씀이지. 하루는 내 소대원이 A중사에게 맞았어. 화가 난 내가 쫓아가서 A중사하고 언쟁을 벌였지. 그런데 해당 지휘관인 B대령은 결국 A중사 편이 들었어. 정확한 상황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을 정말 분노케 할 만한 사건은 지금부터야. 초집중! 체크! A중사는 화가 나면 일단 사병들에게 화풀이하고 동물학대를 해. 내가 지나가서 봤는데 A중사가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고. 내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볼게. 그 A중사가 어떤 사병한테 야! 우리 아버지는 개 성놈 새끼다! 복명복창!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어디 자기 부모를 욕할 수 있겠어? 그런데 사병은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개 성놈의 새끼다 울면서 복명복창하는 거야. 근데 어떤 멘탈이 강한 사병은 갑자기 철문을 확 집어들이면서 못하겠습니다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A중사가 결국은 그 대든 사병을 하극상으로 영창에 보내버렸어. A중사가 동물 학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뭔 개소리야! 우리 부대에는 고양이가 있었거든.
그 고양이가 날 참 좋아해. 왜냐면 내가 천성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요즘도 어떠냐면 밖에서 고양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고양이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나면 내 하루가 편해. 그때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고양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했었어. 그럼 그 고양이는 와, 저 아저씨 또 나 맛있는 걸 사주겠구나 생각하면서 나만 보면 미우 미우 막 그러는 거야. 아저씨 오늘도 닭강정 사주세요, 오늘 군만두 사주세요, 그 뜻 같았어.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불쌍한 게 있는데 애꾸눈이야. 그리고 몸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야. 또 하나 뭐냐면 다리를 막 절어. 그 이유를 사병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병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A중사가 인두로 눈을 막 지졌대. 화만 나면 그 담뱃불로 고양이 몸 전체를 지진다는 거야. 그리고 밥 먹듯이 고양이 발로 차고 라이터로 막 고양이 머리 막 찍는다는 거야. 그 고양이가 살아있던 것 자체가 지금도 기적이지, 그지? 그 고양이는 몸이 약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할 거야. 너무 불쌍해.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A중사한테 항의는 못했어. 하루는 내가 이제 그 고양이하고 같이 그 밥을 먹고 있는데 A중사가 나를 무시하고 고양이 바로 차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코를 몰아. 그러면서 딱 라이터를 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이터 불로 고양이를 지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A중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A중사가 뭐라는 줄 알아? A중사? 내가 당신 친구예요? 막 이러는 거 있지. 자, 들었지 여러분들? 중사가 중이한테 분명히 당신이라고 했어. 이것은 내가 육부에다가 정식을 보고하게 되면 그 A중사는 최선 금고 1년이야. 이건 완전 하극사이니까. 그지? 그래도 나는 A중사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A중사가 뭐라는 줄 알아? 소영이 비키세요! 기분 지역 같은데! 그리고 나를 탁 밀어버렸어. 그니까 그때 내가 야 이 새끼 하지마! 그랬거든? 그때 A중사가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결국 우리 둘은 사병들 앞에서 몸싸움했어. 결과는 내가 그 A중사를 기절시켰어. 그래서 결국 A중사는 병원 실려갔지. 그 해당 지휘관인 B대령은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나를 타부대로 전출 보낸 거야. 여러분들, 내가 A중사 두둑에 팬 것이 잘못한 건가? 아니라고 말해줘.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항의를 했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잘못은 A중사가 했는데 왜 저만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그 B대령이 한 소리가 자네에게 하극상 범한 것도 A중사 병원에서 태어난 것 동시에 내가 그 책임을 묻겠네. 딱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심할수밖에 안 썼다고 하더군. 근데 사실 만약에 그 A중사가 나한테 하극상 범하지 않았으면 아마 처벌을 나 혼자 받았을 거야. 왠지 알아? 어쨌든 내가 A중사 구타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었어. 게다가 그 B대령은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했었거든. 여러분들, 내가 왜 A중사가 쓰레기 했는지 알겠지? 아, 나 더 이상 말 못해. 나 생각만 좀 해봤고 혈압 올라.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자, 이제는 우리 분위기 바꿔보자. 여기서 중국어 표현 배워보자고. A중사가 나에게 했던 행동 뭐라고 할까? 바로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하극상은 중국어로 샤크샹 이라고 할까? 아니, 하극상은 사자성으로 이샤판상 이라고 한다고. 따라해볼까? 이샤판상. 자, 그러면 이제 군대의 그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동지만 不得一下犯上. 이게 뭔지 알아? 동지 여러분들, 절대로 하극상을 범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지. 자, 또 하나, A중사가 고양이 학대하고 사병들 학대한 것은 뭐라 할까? 자, 학대하다는 일단 뇌대, 그 다음에 고양이는 마오, 그리고 사병은 士兵이 될 수 있겠지. 자, 동목구조지. 그러니까 일단은 고양이 학대하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뇌대 마오, 그 다음에 사병을 학대하다 뇌대士兵. 또 괴롭히다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자, 괴롭히다가 중국어 무엇일까? 따라해볼까? 빠링. 자, 그래서 사병을 괴롭히다 했으면 빠링士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참, 맨 처음 유튜브 방송했을 때 모범택시 중국어를 찍었었거든. 여기 지금 괴롭히다, 왕따 관련된 용어들이 총집합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 클릭해서 보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조리하다. 무엇일까? 따라해볼까? 베이리.
자, 그러면 부조리한 한국 군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빼리더 한국 군대. 자, 이해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요즘 군대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하지만 아직도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내 고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정식을 보고를 해야겠지. 하지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해준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니면 지인. 부모님과 지인이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은 결국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해당 부대 지휘관은 그 부대의 부조리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진급 막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 영상 재밌게 봤나?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인사할게요. 충성!